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분열된 그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세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국이 여호사밧 왕을 연합하여 공격할 때 여호사밧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마음이 담담했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3절.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3절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러분 성경이 없으신가요? 네.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셔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난국을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산의 진미를,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요구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구하여. 할렐루야. Seek the face of God. Seek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니엘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은혜가 임해요. Breakthrough prayer라고 하죠. Breakthrough prayer. 우리가요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집에 가서 이제 청소할 때 난국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죠? 주님 오늘 청소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먼지를 다 쓸어 없애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레질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소서 뭐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냥 가서 청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막는 적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내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이런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사밧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난국을 돌파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낯을 간구하고 그 다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난국을 돌파하는 믿음은 첫째, 개인적인 기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 첫째는 personal prayer.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공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이 public prayer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개인적인 기도. 두 번째는 퍼블릭 프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하여 주님께 우리가 간구했을 때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공적인 기도가 일어납니다.
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온 성읍이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놀라운 공적인 기도가 일어납니다. 공적 기도를 하고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아시엘이 말합니다. 야시엘이 뭐라 그러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삼국이 연합하여 오니까 그 큰 무리를 인하여 덜덜 떨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그들을 마주 내려가라. 그들이 골짜기를 향하여 올라오리니 너희들은 여루엘 들판 앞에서 그들을 만나라,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여호와의 낯을 향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면하고 들판에서 그들을 대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리하여 17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여러분이 싸우시면 안 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뉴욕 마나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일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행기에 탑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행기에 탑승하세요. 주님이 기장되어서 운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비행기에서 주님이 거두시는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17절에 그리하여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라. 대열을 이루어 서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하죠. 대열을 이루어 정비하여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Behold, I stand at the door. Whoever hears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eat with him and he will eat with me. Amen. Amen.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고 누리려면 먼저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낯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먹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17절에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계속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God will be with you whenever you go. Whatever you do, whenever it is, God will be with you. 우리가 주님의 낯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굳혀 얼굴을 땅에 대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무기 들고 지금 세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이 세 나라가 달겨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야, 군대 앞에서요 찬양대가 찬송을 합니다. 이 전시 상황이에요. 찬송의 마귀의 능력을 괴멸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제 선지자 여호사밧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말씀만이 대안이에요. 저를 따라 읽어봅니다. 말씀만이 대안이다. 말씀만이 대안이다. 복음만이 대안이다.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이번에 보내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미국의 국가 차원의 힐링을 원한다. America needs national healing, right? 미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워싱턴,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 수많은 파운딩 파더즈들이 미국을 건국하였어요. 그들은 영국에서 타락한 교회를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미국에 왔습니다. Kingdom of God을 세우기 위하여 미국에 왔어요.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하여 온 게 아니에요. Kingdom of God을 위하여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글어리죠, 그죠? In God we trust. 어디 써 있나요? 돈에 써 있어요. 돈에. 돈에. 하나님이 여러분 돈 구할 줄 알고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돈에다 써놨다고요. 돈에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동맹군을 동맹국과 결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견고히 서게 됩니다.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어떠하리라? 형통하리라. 모든 일에 너희가 형통함을 누리리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시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죠.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삽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지금 말씀을 의지할 때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21절에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찬송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미리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읽어봅니다. 미리 감사하자.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Faith입니다. Faith is thanking God in advance.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의 제목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분명히 구별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건 faith고 thank God after the work t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하여 나중에 감사하는 건 우리가 영어로
gratitude라 그래요. 그 gratitude죠. Faith와 gratitude가 다르죠.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이루실 승리를 우리가 미리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이런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미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실 걸 알고 쥐뿔도 없는데 찬양대 앞세우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미리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우리 22절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이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죠. 기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으로 반응하시는데 우리 22절을 우리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을 모압과 세일센 사탐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적을 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병으로 임하셔요. 매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전략이 노출되면 안 돼요. 신령한 기도의 전략, 신령한 말씀의 전략,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복병이 되어 마귀의 우리의 원수를 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치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패합니다. 저희가 패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2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더라. 이야, 여호와의 복병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을 치고 나니까 이제 그 속에서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사륙을 해요. 서로 사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적군이 불화살을 쏘고 포를 날리고 창을 날리면은 개 중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은 잔존하지만 그들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죽이니까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완전히 괴멸됩니다. 그리하여 25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할 자가 없는지라. 전부 죽었어요. 전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 나왔네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이거. 이게 많이 있어요. 취합니다.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음으로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 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 영적 전쟁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치는 축복으로 사흘 동안 취해도 다 못 취할 만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와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제가 5분간 말씀을 더 전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을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셔요. 31절, 32절, 33절에 들어가면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이 평강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도전과 실수와 낭패가 임하는지를 33절이 말하고 있어요. 33절 제가 읽습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놔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산당이 남아있는 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이 일이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주도에는 18,000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어요. 해녀들이 아침 새벽부터 뜨거운 밥을 바치고 무당들이 새벽 4시에 바닷가에서 구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5시에 기도하죠. 무당들은 새벽 4시에 구슬해요. 바닷가에 돌 위에 서가지고 막 그냥 눈동자 돌아가면서 구슬합니다. 산당들을 패하지 않는 한 복음이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 여기 있는 필라 목사님들하고 저희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주도의 무당들을 전부 주님의 전도사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주도의 만명의 해녀들을 집사 권사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산당을 폐하지 아니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다시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하나님 이것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산당이 있습니까? 재물을 섬깁니까? 권력을 추구합니까? 명성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산당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35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악한 나라와 악한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야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손을 잡고 배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욕심을 내어 여러 나라를 정복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만든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 배를 부수어버리고 여호사밧에게 내렸던 승리를 거두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제는 오직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음에 산당을 제하고 이 땅의 산당들을 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